맛빵 가자. 괜찮겠나? 이 새끼야. 괜찮겠나? 선글라스 다시 끼워줄까? 괜찮겠나? 씨발 새끼야, 카메라 돌려놓고 씨발 새끼 계단에서 자빠졌습니다. 족하고 앉았네 이 씨새끼. 나 살짝 나가고 앉았네 이 씨. 살짝 눈깔이 씨발 새끼 막 선배한테 개아리 틀다가 족 같은 거 진짜 선배 동네 선배 존나 신형인데 신형한테 막 완토 꼬치가 씨발 새끼 막 계단에서 자빠졌습니다. 카메라 돌리고 방송하고 싶나? 나 고맙습니다. 어? 응? 카메라 돌리고 방송하고 싶나? 네 카메라 돌려놓고 방송하대. 얼굴 떡대가 이래 막 다 부서졌을 때 방송을 켜야 되나? 그래, 키는 키는데 니 그래 계단에서 자빠졌다고 카메라 저 앞에 비치라고 방송하대. 그래도 방송 왜 두들마다 막 이야기 못하노 씨발 새끼야. 왜 그 방송하고 있는데 창문 열고 어 이거 조용히 해라 했다가 씨발 새끼야. 어? 그 누구 동네 선배 그 큰 선배까지 오게끔 만들어가 씨발 새끼야. 개막으로 나노 새끼야. YP뽕의 전설 M님 플렉스 337개 감사합니다. YP뽕의 전설 M님 플렉스 337개 감사합니다. 얼음이야 이름이야 소름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설이 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또 뭐 사실 또 돼지가 또 금세 13분 만에 방종을 하는 바람에 또 어떻게 또 저한테 또 어떻게 좋은 쪽을 만든 거죠. 소환이라는 거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소환. 예. 아 우리 또 저 킹스가 또 킹스, 불렀는데 킹스, 예. 그 킹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저 킹스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울산에 울산에 이제 일단 뭐 또래에서 그래도 뭐 조금 이제 힘, 힘이 있, 좀 힘도 있고 또 또 집에 또 집이 또 능력이 좀 좋습니다. 좋은 친구인데 그래도 뭐 소환 뭐 된 것도 되고 예. 영광이죠. 영광이죠. 예, 예. 그건 착하죠. 예. 감사하지 고맙지. 그 가고 또 씨발 새끼 요거 한 거야지. 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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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새끼 한 거 이제. 어? 울산 가 이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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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제 친구네 가가 씨발 새끼야. 에이 너무. 이런 자리 나오고 하면 이제 1230명 보고 하면 참새 다 알고 하겠지만 여기서 또 네 어필도 해. 1, 2, 3. 난 이게 또 얘네들 이제 질문하시니 좀 아까처럼 좀 신선한 거 찾으려고 이래갈 때 계속 봤는데 신선한 질문이 없더라고. 다른 프로듀서 넘어왔는데 사실상 내가 이제 니한테 이야기했잖아. 나 저 플렉스란 TV로 가야 될 것 같다. 이야기했을 때 간다고 했을 때 네가 그럼 나도 친구 따라 가야지 네가 이야기했잖아. 근데 지금 이거 소소했는데 내가 먼저 이야기했어 갈 거가. 간다. 그럼 내가 가야지라고 했고요. 아 그렇게 했나? 제가 그대가 다른 뭐 누구들한테 전화하셨는데 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를 만나갖고 그대한테 아 네 니한테 이야기 안 했다고? 예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한테 내가 갈게 갈게네. 그래 이거 그래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네가 간다고 아니 네가 방송에서 예. 먼저 시부렸어. 아유 뭐 아니 쪽관리가 그랬는데 뭔지 이야기 안 했어. 나는 가자 말도 안 했었고 간단 말도 안 했어. 내가 찾아갔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플렉스 TV가 TV라는 게 생기는데 참새야 니는 갈 거가 뭐 이래 했는데 이 새끼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저한테 조금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방송 또 하고 했기 때문에 아 우리 죽은 거 한번 가야죠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래 나가 그 방송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 것 같은데 뭐 그래 지금 이렇게 왔지만은 뭐 플렉스 와가지고 뭐 후회되는 건 없나 솔직히? 후회되는 거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이야기해. 제 이제 팝콘 이제 방송 데뷔하고 팝콘 TV 뭐 똑같은 플랫폼 이제 19금 플랫폼이냐 좀 어떻게 뭐 고생하고 좀 있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저를 불러서 참 이런 게 힘들었는데 친구한테 빠는 것도 아니고 내 불러서 울었어. 내가 미션 하루에 막 8개씩 9개 일막 소화하고 할때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이제 뭐 이래 제 불러서 막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사실은 난 그만 해내는 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팬들도 생기고 있는데 갈때 이제 우리 식구 삼성 못 하고 왔는 게좀 아쉬워. 지금 생각하면 아 이왕 할거 그냥 카톡 다 돌아가게 해갖고 시원하게 돼 간다 따라온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부터는 건 없어. 근데 또 찾아오긴 오더라. 찾아오잖아. 뭐 좀 뒤에 오겠지만 상관없어. 이 방송하는 사람들 눈물이 많아요 사실상. 맨날 골방에 앉아갖고 검터 보고 혼자 벽 보고 이야기하는데 식당에서 혼자 씨발 새끼야 밥 먹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카메라 보고 계속 혼자 이야기하면서 하니까는 그 할아버지 밥 먹다 내게 쳐다보고 있더라. 신기하니까. 저 새끼 뭐 혼자 왜 저기 이야기하는가 방송인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우리는 이 방송이 꺼지고 나 뭐 공허함 이런 거 진짜 뭐 말할 수 없다. 방송 꺼지면 방송 다 꺼져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진짜 막 전화기도 보기 싫고 방송도 보기 싫고 그냥 딱 누워갖고 그냥 딱 누워있다 그냥 담배만 핀다 이거. 아이가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직 요즘에 아직까지 나이 먹는 거다. 예 맞습니다 그냥. 예. 처음에는 방송 끝나면은 신경이 쓰여갖고 뭐 방송 봤어요 사실. 뭐 이 방송 보고 저 방송 보고 뭐 앉아서 뭐 안절부절 못하고 방송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방송 끝나면 유튜브로 가죠. 방송 딱 끝나면은 누워서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 가서 이마 영상도 보고 나는 뭐 근데 진행력 말고는 배울 게 없어요. 그래 진행력을 배우는 거야. 아 진행력 말고는 뭘 계속 보라 하길래 그걸 튀김이 씨발 뭐 핸드폰 두 개로도 보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식구 뭐 저희가 또 저도 탈바가 뭐 우리가 뭐 빡 뛰어나서 저희가 뭐 이 말이 정확하더라고. 딴 거는 우리 다른 뭐 다른 미제도 이런 말 하시는데 우리가 깨지고 더 무너져야 어 여기 우리 페닉스도 룩아웃도 살고 맞지. 그거는 정확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방을 정말 배우고 내가 늘 이 뭘 뭘 도와줘야 되는 뭘 한번 해보려고 막 내가 늘 하는 게 야방 좀 배워달라고 배우고 싶다. 사람마다 방송 스타일은 틀린 것 같아 이거는. 하다고.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누나가 이제 참새 같은 경우는 참새 누나가 둘이야. 큰 누나 있고. 큰 누나 있고 작은 누나 있는데 집에서 굉장히 좋아하지. 야 나 뭐 내 주위 사람 다 좋아. 다 좋아하고 지금 내가 내 스스로 너무 만족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소를 이제 일로 온다 해갖고 물까지 끌고 오나 갈 수 있어. 소를 일로 와 일로 와 해갖고 소를 코를 걸어갖고 소를? 그래 네. 물가에 끌고 나갈 수 있어. 처먹기 싫은 물을 처먹일 수는 없어 소를. 그건 내가 여기다 주면 나는 뭐 스스로 왔는 거지 너무 좋아서 물 이렇게 처먹고 일을 하는 거야. 사실 이게 맞더라고. 오늘 안 터지면 내일 더 터질 수 있고 그래 맞지. 그런 맞지. 그런 기대감도 맞죠. 있고요. 맞지. 사실 어제 아래 같은 경우에도 뭐 썰 풀고 있는데 시청자가 150명 이렇게 안 떨어지고 계속 힘들어 들어주시더라고. 사실 근데 레이스가 진짜 300개 받았다. 참 웃긴 게 참 방송이라는 게 웃긴 게요. 오늘 아니 저는 그 저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오늘 방송을 켜고 천 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 다음 날 또 방송을 킬 때 어제 천 개 받았는데 씨발 하면서 이렇게 방송 키거든. 맞죠. 그럼 또 9천 개가 떠져요. 네. 어떻게든 그게 짜맞아지고 하니까. 맞죠. 그래 컨텐츠 많이 하고 하면. 어제도. 지금 요즘 시기에는 컨텐츠들이 봤을 때는 나가서 뭐 해봐라 컨텐츠 사실 진짜 개똥입니다. 진짜 저도 막 나가고 싶어 나가겠습니까? 누구보다 신입이다 보니까 열정도 야보다 더 뜨거우면 더 뜨거우지 식진 않단 말이에요. 맞지. 근데 나가도 뭐 쟤는 부딪혀봐요 일단. 야가 있는 말도 그렇고 다른 형 뭐 BJ도 하는 말이 해봐야 알지. 가봐야 느껴봐야 알지 니가. 근데 해도 할 게 없어. 진짜로. 근데 최대한 뭘 해보려고는 합니다. 이번에 또 그래 한 잔 주라. 하려고 노력은 존나 하는데 존나 안 되는 새끼 한 잔 한 잔 주라. 곧 한 달 안에는 태국 갑니다. 네. 가서 부딪혀 볼게요 그것도. 아 태국 가서 방송한다고? 어? 태국. 어 됐어. 나는 됐어. 나는 안 해. 난 안 해. 뭐 이혼하라는 소리야. 씨발 새끼야. 어? 태국 씨발 새끼야 갔다가 뭐 이혼하라 소리가 아, 씨새끼야. 씨새끼야 어? 씨발 새끼가 존같은 새끼가 막 깜짝 놀라 태국 그 씨발 아니 막. 의자가 있지 얘들아 형들 의자가 지금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뭘 시작이 돼. 나 태국 너무 가고 싶다 솔직히. 어? 그거 갖고 뭐 여자 뭐 필요 다 필요 없어. 근데 그 향수가 있어 똥꾸룩내. 그 똥꾸룩내 그 동네의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그 똥꾸룩내가 그립다 솔직히. 향수병. 맞지? 그 추잡지만은 뭔가 그 알지? 근데 방송을 또 잠시 쉴 때 저 바닷가에 막 좋은 전망에서 얼마나 합니다. 맥주 한 3천 원밖에 안 하는데 많이 해봐야 만 원 하겠다. 그거 한 잔 먹고서 막 싹 풀리는 것도 있고. 근데 외국 나가보니까 다 사라지더라. 어? 네. 다 되더라고. 나는 신혼여행을 두바이로 갔잖아. 그 성구 형이 그 끊어줘갖고 내 신혼여행을 성구가 다 해줬어. 선물로 다 해줬단 말이야. 그 두바이로 갔어. 두바이로 갔는데 두바이 가갖고 마누라 아팠어. 어? 뭐 전화가? 뭐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말도 영어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나.
근데 손짓 발짓으로 어 베이비 어 아파 아파 어 머리 아 아파 여기 배 아파 아파 아파는 다 알아듣더라고. 아 진짜로. 그런데 우리 마누라고 가고 병원 가갖고 내가 그거 다 했다니까 가갖고 어? 뭐 솔직히 말짓으로 다 하니까는 아니 두바이에서도 대화가 되더라니까. 되지 그건 맞지. 코미 비율을 좀 많이 하지만 배 아파는 줄 아네. 태국 가서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삽니까? 뭐 1,000만 원 갖고는 뭐 그래 그 정도 뭐 그렇게 싼데 아니에요 형이. 어떻게 또 즐기고 오냐 놀고 오냐 내면 얘가 한 번씩 갔으면 좋겠다 인들. 소고기에 손이 안 간다 얘들아. 소고기에 안 돼. 소고기한테 미안한데 저 소고기한테 진짜 미안한데 이거 삼치거든요. 삼치 전라도에서 온 건데 이 간장이 이게 형님들 아 내가 계속 왜 이걸 설명하고 있지. 야 밥 줘봐. 이 전라도 사람들은 참 술도 희한하게 먹는다. 이래 밥하고 먹어요. 우리 경상도들은 그래. 술 먹으면서 밥을 잘 안 먹거든요 솔직히. 술맛 술맛 떨어진다고 김에 싸가지고 이제 나는 이게 회인데 진짜 초밥 스시보다 더 맛있어 진짜. 그 인정 100% 진짜 이거 내가 진짜 구매할 수 있으면 이거 진짜 어른들한테 선물하고 해도 이거 진짜 어디가 욕을 안 얻어먹는다 진짜. 에이 욕을 먹을 수가 없지 사람. 진짜 웬만한 초밥집보다 초밥집에 파는 초밥보다 맛있다. 스시보다 비싼 스시보다 김치 이거 묵은지하고 싸갖고 먹거든요. 알았어. 희한하다 진짜 농다 녹아. 간장이 진짜 맛있다 간장이. 와, 예,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전라도 음식이 어느 정도로 특이하냐면 당 육회를 주는데 거기에 야 치킨도 판대. 튀김닭이라고 저기 치킨도 판대. 당 육회 파는 집에 치킨도 팔아. 그 치킨을 시켰어. 근데 근데 원래 그 닭다리 그 발 다 밴딩 치잖아. 다 자르잖아. 커팅 하잖아. 닭 발까지 해갖고 통째로 진짜로? 그냥 다 튀어가지고 이거 막 씨발 막 한 뜨뜨던데 막 노란 핀을 막 있는데도 막 그래주더라니까. 그러면 참새 방송한 지 1년 됐는데 일어나면서 참 이런 팬은 진짜 제 이 팬은 내가 참 평생 기억할 것 같다 하는 팬이 있나? 나는 우리 뭐 예를 들어도 지금 계실 건데 한 분만. 사실 그 팬은 IP였어요. 와이프 형님이셨는데 저한테 고생을 많이 시켰습니다. 고생을 많이 시킨 형인데 저하고 또 이제 마음도 많이 풀어주시고 뭐 저는 제 스타일 야가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어디 가면은 그래도 까우도 살려주는 형들도 계시고 지금 방송 보신 그 형도 계시고 네, 전설 형도 계시고 전설 형도 내가 그 전설 형이란 말이요? 전설 형 내가 많이 좋아하지. 아니 그러니까 한 분만 이야기한다면 두 명 있어요 두 명. 아니 여러 명 그 거치지 말고 이 거치대 같은 새끼야 이 시발 새끼야 야 자식 이 미친 새끼네 개새끼 한 명만 거치라고 시발 새끼야. 아직까지 YP로 현역으로 뛰고 있는 뽕의 전설 형한테 왜 시발아만 네가 개새끼야 개인기 차고 지랄병하는 시발 새끼가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은 YP한테 시발 새끼야 족 같은 새끼네 개새끼가요. 한 명만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시발아만 네 왜 그 중에 왜 둘 다 YP인데 참새 팬닉 중에 개새끼 한 명만 이야기해보라고. 그거 이제 팬닉이라고 얘기해야 돼. 팬닉은 다 사랑하지. 참새 사랑 고마워. 그래, 한 명 이야기해 뭐라고 참새 고마워. 똑같은 새끼야. 씹새끼는 또 이제 사야. 근데 한 명은 왜 참새들 고마워. 나는 변함이 없다. 나는 변함이 없어. 나는 변함이 없다.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다. 나는 그 어떤 회장 형님들도 다 계셨지만 준삼촌은 내가 왜 제일 감사하냐면 자 큰형님께서는 진짜 나는 있잖아 큰형님께서 내 방에 해장 안 다셔도 나는 안 자도 되고 내 방송 안 봐도 돼. 근데 정확하게 나를 처음 봤을 때 했던 말이 있어. 나는 여포님 방에 해장 안 답니다. 그냥 내가 방송 보고 좋으면 그냥 방송 보고
좋으면 그냥 방송 보고 후원하고 할게요. 한데 자 꾸준하게 저 초삼 출근이라 닉네임에 앞에 YP까지 달기가 원래 안 다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거는 뭐 말할 거 없지. 우리 형들도 다 알 거야 그거. 그래서 큰 형님으로서는 진짜 최고고 항상 뭐 좀 부정적으로 내가 좀 생각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돌려준다. 아까도 이야기 하시더라 이가 더 열심히 하라고 잠시 쉬고 있는 거지 열심히 하면 돌아올 겁니다. 형님 맞거든 그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 또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또 식빵 형님들 또 우리 또 참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타비지 신선하게 또 올라오시면 타비지 언급 말고 어그로서 같은 채팅 그런 거 말고 뭐 제 방송에서 또 많은 또 썰도 풀고 했지만은 이 친구들에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세요. 그게 또 또 방송 진행에 또 형님들 또 예? 도움 되는 거고 예, 도움이 되고 또 그리고 아래 네 한마디 하세요. 우리 요즘 형님한테는 잘 몰라요. 그냥 예, 팬가 딱 계신 분들 잘 모릅니다. 예. 식빵 형님들 잠깐 많이 하고 싶습니다.